해양 치유 중에 으뜸이라면 역시 바닷가를 걷는 거겠죠? 근데 여기에 그 바닷가를 아주 특별히 걷는 분이 계십니다. 바로 저분들이십니다. 여러분들이 무리를 지어 해변을 걸으셨는데요. 뭐 하시는지? 뭘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. 풀떼 같은 거.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들 양손에 등산 스틱을 들고 걸으세요. 산이 아니, 진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. 네네. 네. 뭐 하시는 거? 저건 노르딕 워킹이라고 하는데요. 해외에선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짱이죠. 아. 이분들도 해양 치유 프로그램으로 노르딕 워킹을 배우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지금 여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노르딕 워킹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네. 지금 하신 게 노르딕 워킹 맞나요? 네, 노르딕 워킹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유럽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도로에서 하거나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노르딕 워킹 하면서 걸으시는 걸 많이 봤는데 이 바다에서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바다에서도 하나요? 노르딕 워킹은 산과 바다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아. 바다에서는 바닷속 해양 생물들이 네. 해조류들을 갉아 먹으면서 아. 산소가 발생합니다. 그게 바다에서 음이온 형태로 녹아 있다가 파도가 칠 때 그게 공기 에어로졸을 바뀌면서 이게 공기 중에 발산이 되는 거예요. 네, 피톤치드와 같이 더 좋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. 그렇지. 네, 그래서 해양 치유의 목적으로 바다에서도 노르딕 워킹을 하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노르딕 워킹을 하면서 폐활량을 늘려서 그 음이온을 받아들이고 뭐 이런 효과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공기를 더 많이 마시면서 몸의 근육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닌가 봐요. 그러니까요. 노하우가 있습니다. 네. 노르딕 워킹은 10걸음 갈 거를 8걸음으로 우아하게 가는 겁니다. 10걸음이 8걸음으로 근육의 90%의 근육을 90%나 써야 돼요? 어려운데요, 벌써? 턱도 늘리고 등 근육을 쓰시는 거예요. 아, 등 근육을? 등 근육. 네. 이 워킹폴은 그래서 모터포트 스크류 같은 역할을 해요. 아, 네, 네. 대개도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, 이걸 짚으면서 가는 가시는데 거예요? 가시는데 이제 이때는 네. 폴이 항상 네. 자기 발 뒤꿈치까지 쓰시면서 같이 쓰시고. 아. 야, 이 쉽지 않겠는데. 힘들어 보이니까요. 맨날 걷는 걸음인데 이게 쉽지 않네요. 나가 있어야 되겠죠? 네, 나가는데 이제 손을 여기를 잘 지어 주셔서 앞으로 여기. 이거 쉽지 않아요. 네. 평소에 하던 걸음걸이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. 우선은 이 견갑골, 이 위에 상체 근육을 써야 된다는 건데. 네네. 걸을 때 우리가 상체 근육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. 맞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이 발은 자기가 평소 걷던 보폭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쉽지 않아요. 그런데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하니까 이상하게. 굉장히 힘들어요.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끝에야 겨우 제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. 이제 막 걸음마 배우신 것 같은데. 너무 무서워. 그런 셈이에요. 잘 걸으시는데요. 이제 같이 한번 운동해 보실까요? 예, 예.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함께 걸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. 더 자연스럽게 걸어지는 느낌이었는데요.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기분 혹시 느껴지시나요? 네. 되게 자연스러워지셨어요. 네. 걸음걸이가. 이게 제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익숙해지니까 재밌어요. 그러다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음이온을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건강에 당연히 좋아지겠죠. 아마 해변에서 하는 노르딕 워킹이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걸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.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끼셨답니다. 몸도 마음도 힐링을 받더라고요. 바다에서 하다 보니까요. 평지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가슴이 펑 트인 것 같이 좋아요. 평상시에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또 온몸에서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몸이 운동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하다 보니까 또 바람도 상쾌해가지고 산에서 하는 걸 다르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